자, ASB와 콜식스 은행입니다. 서로 지지를 외쳐주고 있죠. 금지 단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콜식스가 먼저 공격 진영 밴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밴 ASB와 이런 은행에서의 싸움인데, 오, 약간 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메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밴이 바로 나옵니다. 라이온 밴은 아니지만 자칼이라는 이 좀 다른 면에 대해서 좀 넓다고 할 수 있는 은행을 공격팀 입장에서 클리어하는데 정말 크나큰 도움을 주는 요원이 빠졌고, 그리고 라이온까지 제거가 되면서 자칼과 라이온이 공격팀 쪽에서의 두 개의 밴이 되겠습니다. 네, 라이언은 오늘 계속 이렇게 밴이 되고 있죠. 라이언은 최근에는 너무나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오, 그러면서 클래시까지. 클래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클래시가 쓰기 좀 까다롭다라고 좀 믿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클래시를 활용한 지하 방어, 좀 이제 좁은 계단에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막아주는 그런 방어를 즐겨 쓰는 팀들 상대로 정말 강력하기도 하고, 에코까지 빠지면서 좀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요원들 방어 측에서 제거가 되고, 대신에 공격 쪽에서도 자신들의 이런 공격의 템포를 한 약간 좀 한 박차 더 가해줄 수 있는 요원들까지 제거가 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벤까지 마쳤습니다. 금지 요원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미라가 풀렸기 때문에 곧장 또 미라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폴식스 어떤 전략들을 준비해왔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강자의 등장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느새 시즌4 위클리의 결승전입니다. 여섯 번째 선택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시라 선수는 바로 IQ에서 블리츠를 바꿔주는데, 이게 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긴 합니다. 서로 이제 공개를 했을 때 발키리 상대로 IQ가 나왔기 때문에 콜식스 입장에서도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발키리를 마에스트로 바꾸고, 그리고 발키리의 카운터였던 IQ는 이미 블리츠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아, 이런 게 서로 날카롭긴 한데, 어찌 보면 ASB는 여러 가지 좀 여지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요원들을 사용함에도 드러나는 특성들이 있고, 그럼에도 약간은 블리츠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카운터적인 설명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ASB 자신들이 좋아하는 블리츠로 가져오고 IQ를 그냥 잠깐 보여준 것만으로도 발키리를 제거시키긴 했지만, 콜식스 미라와 마에스트로라는 거점 방어에 있어서 정말 매우 강력한 요원 둘을 다 가져왔다라는 게 지금부터 이어지는 다섯 라운드 방어 동안 크나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야 확보에서는 최고겠네요. 마에스트로와 미라가 둘 다 이렇게 있으면 잠수한 선수의 슬래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SB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저희가 오늘 해설하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수류탄의 활용이 여전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투척 무기가 지금 매우 많기 때문에 예이거의 ADS를 무력화시키고, 뭐 조피어를 무력화시키고 투척 무기로 살상을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교환각이 중요해지는 경기죠. 많이 던질 거예요. 근데 리존이 2층에서부터 로밍해주면서 시간을 끌어주겠다라는 것을 자, 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독질에 밟는 순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분위기들을. 네, 여기서 뒤쪽을 제대로 잡아주면서 잠수환이 먼저 소식을 전해주네요. 아, 조용히 앞쪽에서 이거는 정말 주식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압박을 넣어주고 시선을 끌어주면서, 뒤에서 심지어 잠수환 선수가 실패한다고 해도 블리츠까지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2층에 있는 로머를 정말 다각도에서 한 번에 자, 포위 공격하면서 킬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그래도 로머 하나 잡는데 1분 정도 소모한 ASB가 이제 돌파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밴드시고요. 밴드과 예이거가 생각보다 좀 전진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서마이트와 히바나 둘 다 가져왔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해치 전부 다 뚫어주고 벽까지 전부 다 뚫어주면서 ASB는 남아있는 시간 여러 개 쓰고 돌파구 많이 만들고, 콜식스가 남아있는 4명으로 막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의 빈틈을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뚫어놔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서 예거가 바라보고 있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빈치. 이제 서로 만나게 될 텐데.
발견했고 드론으로 안쪽을 좀 보고 싶은데 아 두 명의 모습을 다 봤죠? 그만큼 신호가 들려오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CCTV 위쪽에서 그 서버실 쪽 해치도 뚫어야 되지만 CCTV 쪽 해치도 뚫어주면서 자 블리츠를 향해서 이런 추가적인 각도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압박해줘야 됩니다. 해치에서부터의 압박, 하수구 쪽에서의 압박도 되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키엘 조피아가 비에이비어! 체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밑으로 내려오는데 성공했고 이러다 보면 남은 시간 동안 설치를 위한 각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블리츠가 대치 중인데 미라! 원격제어 부탄! 아 여기서 섬광 일단 맞았고요. 서로 크로스되고 있죠. 아 골식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5대1 상황에서 이제 설치 들어가고 있죠. 자, 설치는 성공. 댄디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ASB 깔끔한데요. 일단 콜식스와 안정적인 정보전을 치렀는데 ASB 아까부터 계속 뛰어난 기량으로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콜식스의 좀 반응이 일단 정보를 네.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ASB가 좀 더 능숙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식스가 한 번 더 이제 지하를 막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로밍 싸움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섯 명이 전부 다 방어 거점에서 자 막는 방법이 나올 텐데 일단 한 명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네. 아무래도 첫 번째 라운드 이후에 리메이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기술적인 문제가 한 번 더 일어나면서 일단 1라운드 뭐 라운드 도중에 네. 일어나지 않아서 흐름 자체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1라운드 콜식스 입장에서는 이제 ASB의 패턴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콜식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제 수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드론으로 다 들키면서 네. 이제 돌파할 각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ASB가 한쪽을 뚫어내고 다각도에서 계속 길게 시간을 봤거든요. 한 30초 때까지 네. 계속 지켜보는 싸움 끝에 한 번에 몰아치니까 전 요원이 다 살아남으면서 점수를 따내는 게 아주 용이했습니다. 결국 ASB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로머들을 하나하나 끊어주는 그 과정을 일단 콜식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서로가 서로를 봐줄 수 있는 거점 방어, 5인 거점 방어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로봇 싸움을 계속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좀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서 시간을 많이 네. 끌었다면 더욱더 교란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여지는 많은데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참 중요해지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선수분들이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시간을 살짝 내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좀 이제 선수분들이 준비를 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약간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복귀가 되고 그 부분에서 멘탈적인 부분이 계속 지장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가 한 경기만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펼쳐져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일단은 또 발킬이나 뭐 이렇게 나왔다가 바꿔주는 여지도 IQ를 통해서 남길 수도 있었던 ASB가 네. 첫 픽에서는 많이 웃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원들 여섯 번째 선택에서부터 좀 웃고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콜식스가 가져온 전략 자체를 아예 그 요원 밴 단계에서부터 예측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원 밴 단계에서 자카를 뺐다라는 것 자체가 로봇 싸움을 하고 싶다. 방어 측에서 최대한 로봇들을 숨겨놓고 자칼의 아이녹스에 걸리지 않는 그런 모서리에서부터 오히려 공략을 들어가는 공격팀의 뒤쪽을 노리면서 좀 이제 오히려 역으로 포위 공격, 포위 섬멸하겠다 라는 식의 플레이를 뭐 생각해봤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2층부터 되게 꼼꼼하게 빗질하듯이 확인하고 들어갔던 ASB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만큼의 이득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중에 리전이 2층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로머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해주신 순간 ASB도 그걸 알고서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다섯 명이 다 한 명 잡으러 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로머 사냥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딱 알고 있었고 그만큼 그냥 픽만 봐도 느낌 오고 이제 어떻게 뭐 폭탄이 있는 위치만 알면 또 그런 식으로 좁혀든 포위망에 대해서 계산까지 놓여 있어요. 그만큼 알고리즘이 아까부터 빠르단 말이죠. 에이제레스를 상대했던 4강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경기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이겠습니다.
라운드 계속 이어집니다. 2라운드 지금 콜식스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저희가 이런 신생 팀, 새로운 팀의 뭐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능력 중 하나인 적응력을 확인해 봐야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70포인트와 개인이 2,400크레딧씩 확보가 되었다곤 해도 그 이상으로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 결승전의 희망을 계속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또 ASB는 터줏대감으로서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양쪽에 선전을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여섯 번째 선택 단계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에는 리전 계속 이어가지만 또 커버해줄 수 있는 닭도 선택해주고 있고요. 알리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식스가 되게 특이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하를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예 극단적으로 전진 방어를 하거나 로밍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한 거점 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라도 안 나왔고 마이스트로도 네. 안 나왔고 에코도 밴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점 방어 요원들이 전부 다 안 나온 와중에 콜식스 알리바이, 닥, 밴딘 예이거, 리전 외부에서 아예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정보전하고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유격전을 펼치기에 특이한 되게 좋은 요원들이지 이 요원들로 지하 거점 방어를 하겠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역시 오늘 대회 첫 루키로서는 새로운 그런 맛들을 보여주겠다, 심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픽들을 통해서 교란을 하겠다, 네. 여러가지 의지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과연 이런 새로운 템포가 먹힐지, 콜식스가 되게 신선한 전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ASB가 그런 전략 하나하나에 뭐 전공법이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파이법을 아는 상태에서 카운터를 칠 수 있을지가 자 2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고 간다면 너무나 대처가 쉬운 부분이지만 아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라는 여섯 번째 픽에서 여지까지를 생각해본다면 역시나 맞닥뜨렸을 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닌 ASB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카를 왜 밴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동해주고 있는 콜식스의 요원들이고 ASB가 정말 자신들의 이런 푸시 사이에서 한 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동 경로가 넓습니다. 밴딧이 살짝 피격을 당했습니다만 역시나 방패는 튼튼하죠. 밴딧과 예거요 뒤로 일단 살짝 빠지면서 자 위쪽에서부터 조피아가 2층에서 1층을 노려주고 있고 블리츠는 1층에서 압박 그렇게 수평적으로 압박 그러면서 조피아가 위쪽에서 함정을 파고 있다라는 게 일단 ASB도 매우 노련하게 로머 클리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첫 신고가 이번에 콜식스예요. 콜식스의 기분 좋은 첫 킬이죠. 자 블리츠 결국에는 두 가지 각도를 동시에 보진 못합니다. 방패는 네. 한쪽만을 막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뭐 방패 말고 전신을 막고 싶은 그냥 드럼통에 들어가면 돼요. 일단 그래도 대기 장소를 가져가고 해치를 뚫기 시작하는 암스나 선수. 하지만 지금 블리츠가 없다라는 점 ASB 평소에 자신들의 매우 든든한 돌파구가 되어주던 시랄 선수를 손실하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로머들의 견제를 어떻게 당해내는지. 잠수함! 수류탄! 자,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해내고 쿠킹 완벽하게. 자 오늘은 잠수 선수가 요리사. 하하 일요일이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누운 부분 알고 있었는데 잠수함! 부상이었죠. 하지만 예거도 살짝 지금 많이 아픈 단계에서 슬래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암스티나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위쪽에서 압박해주고 있고 매우 공격적으로 응사해주고 있는 예이거지만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살짝만 스쳐도 다치게 되어 있죠. 이게 비에게 선수가 드랍하는 것을 예이거가 커버해주면서 닭이 서버실을 지킬 수 있을지 CCTV 쪽을 그 닭도 뒤로 좀 빠져줬네요. 네. 근데 예거를 좀 회복시켜주고 싶을 텐데 일단 설치가 돼있는 상황! 닭이 일단 피격을 당했고요. 예거가 체력이 아주 적습니다.
초반에 이런 로모 싸움까지 좋았지만 ASB가 출산을 활용한 잠서 선수의 돌파까지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서버실 그리고 CCTV까지 통하는 길을 내준 것이 결정적인 페인이 되면서 콜식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맞닥뜨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져 들어오는 ASB의 겹겹이 쌓인 이런 전략들을 일단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나 ASB를 돌파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블리츠라는 이제 돌입 단계에 있어서의 첫 카드를 돌파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뒤에 뭉쳐져 있는 원거리 지원군 요원들의 그런 점들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파해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콜식스가 시라 선수의 블리츠를 잡아낸 이후에 지하로 내려간 것 자체가 로머들의 발에 좀 자승자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로 내려가고 특히 서버실에 있을 때에는 미라라든지 혹은 이제 마에스트로의 시야 지원 그리고 철벽 뒤쪽에서의 방어가 없다면은 해체를 뚫고 보고 있는 히바나 그리고 다른 요원들에게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가 아닌 1층 방어로 이동해주고 있고 콜식스가 생각보다는 많이 클래식한 방어 위치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요원의 여지만 남겨두고 카베이라를 골랐고 ASB는 도깨비로 바꿔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ASB 이거는 연막을 활용한 매우 감각적인 돌파 블리츠 도깨비 조피아 매우 강력한 돌파 조합이거든요. 연막 뿌려놓고 해킹 장치 들어가면서 정말 뭐 필요하면은 이제 필리핀카까지 넣어주고 그대로 앞으로 돌격.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거리 지원도 아주 듬뿍 받을 수 있는데 도깨비는 일단 뭐 SMG에 대한 약간의 하향이 이루어지면서 예전만한 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수능력은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SMG가 너프당하면서 또 이제 진정한 사기 무기인 더블배럴을 드디어 들게 네. 됐지 않았습니까? 아 한 대 맞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쓰기 싫었지만 그렇죠 안 되겠네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아 그래서 잠선 선수 어느 정도의 그런 약간 SMG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지 이전 세팅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네 역시 꺼내지 않으려 했으니까 꺼내지 않는 게 맞죠.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다. 그거는 거의 엑스칼리버급의 일격기이기 때문에 아끼면서 꺼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리전이 2층을 계속 이동해주고 있고 조금 더 서로 간에 지원이 가능한 1층과 1층 거점과 2층 로밍 도깨비 아직까지 외부에서 진입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로비 쪽까지 와주고 있고 각진까지 써주면서 그냥 순식간에 근접해서 감각적으로 약간 분무기처럼 네. 그 초근접 분무기처럼 써주겠다라는 느낌이 있고 시라 선수도 위쪽에 확인해주고 일단 이탈하면서 자, 드론 꼼꼼하게 돌려주고 있는 ASB입니다. 일단 먼저 논리폭탄이 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이삭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조커 서로의 상황들이 살짝 나오고 있죠. 하지만 2층 먹고 있고 잠수환이 먼저 키를 가져갔습니다. 카베이라가 먼저 꺾였어요. 자 카베이라를 잡아내고 나서 도깨비가 지금 로비 쪽에 이런 빈틈을 활용한 저격 성공 이후에 한 명 한 명 끊어질 수 있는 그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자 마지막 논리폭탄 밴디 이제 이어지고 있는 도깨비 사살에 이어서 블리츠까지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 예이거가 그래도 응사해주면서 4대3 아주 뭐 큰 인원 차이는 피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히바나와 서마이트의 돌파력 거기다 조피아 유틸성이 남아있는 ASB 시랄 선수 시랄 이거 관통샷으로 리셋해주는 거였죠. 자 일단 리셋이 됐고 하지만 리셋하는 사이에 조피아가 잡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의 돌파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게임을 이어가야 되는데 해체 장비는 다시 획득했고 여기에서 콜식스는 아주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끼죠. 근접을 허용하면 시랄에게 남는 건 죽음뿐이에요. 체력까지 회복하고 아까 다른 경기에서 히바나는 그냥 죽어서 다음 라운드에 돌아와야 되는데 블리츠는 죽음 후에 부활해서 다시 돌아와요. 아 이걸 또 마무리하네요. 시랄!
아, 방금은 콜식스가 차근차근 수적인 열쇠도 극복하고 좀 대체 상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블리츠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근접으로 1킬 그리고 나서 돌파구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콜식스는 뭔가 계속해서 로머 플레이, 럭커 플레이로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ASB는 굳건하게 정말 꼼꼼한 로머 클리어링 그리고 필요할 때 과감한 푸시를 통해서 자 그런 로머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원천적인 단점 거점 방어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한 명 한 명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교환이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0까지 왔습니다. 콜식스가 ASB 상대로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지 않은데 여전히 다수의 로머를 가져오는 느낌인데요. 그러자 이제는 블랙비어드도 열려가고 있고 어느 정도 원거리에서부터 먼저 킬을 가져올 수 있는 원거리 지원군들을 가져오는 느낌이 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ASB는 콜식스 상대로 어느 정도 전략에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콜식스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블리츠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요. 자 블리츠를 제거하고 그것도 이제 큰 투자 없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로버들을 많이 쓰다가 블리츠 하나 제거하고 로버들의 위치가 전부 다 발각된 상태에서 수류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돌파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콜식스 효율적으로 블리츠를 좀 이제 억제하면서도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교전 위치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력을 피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비질이 등장을 합니다. 비질 오늘 드디어 첫 등장인데 로머적인 매력을 계속 살려가고 있고 그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건 일단 콜식스의 작전은 이렇게 상대 교란에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로머 플레이를 되게 골자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로머 플레이를 위해서 뭐 비즐피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그 전략에 있어서 조회는 되게 깊어 보입니다. 라고 오래전부터 같이 게임을 해왔다라는 느낌은 아까 팬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 ASB를 상대로 이 로머 플레이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까지 ASB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모습에서 ASB가 조금만 더 꼼꼼하지 못했다던가 경험이 조금만 더 부족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빈틈을 찔릴 수도 있을 정도로 콜식스 로머 플레이 정말 맹렬하게 해주고 있는데 ASB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랫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블랙비어드! 아 빠른데요? 근데 이거는 콜식스 쪽도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네 체력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블랙비어드 정말 위험했죠? 아 구사일생으로 살긴 했는데 자, 이거는 한번 리셋을 노려보는 건지 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리폭탄이 들어온 상황. 아 연속되는 킬보고가 들어오고 있죠. 암즈티나 자 그 이제 블랙비어드 리셋되고 히바나 1킬 만들어주고 콜식스 계속해서 로머 기반 플레이라든지 ASB 상대로 자신들이 준비한 전략들이 ASB가 그냥 차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서부터 1킬씩 정말 쓸어 담는 식의 플레이로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빈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로머가 살아있는 이 상황들을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질이 많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이 엑스카이로스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도깨비가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죠. 아 이런 부분에서 아 먼저 들켰는데 비질 이동하다가 역시 들켰죠. 촘촘하게 결국 ASB도 포위망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논리폭탄에 이어지면서 시랄의 침투각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럴 땐 역시나 시랄을 먼저 커트해줘야 된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연계죠. 결국에는 연막을 쓰고 나서 논리폭탄을 끄는 와중에 블리츠가 들어와서 정말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조준사격 그리고 나서 못을 돌면서 그냥 지향사격으로
실화 선수 블리츠에 대한 그런 숙련도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블리츠 중심으로 여러가지 유틸을 펼쳐주는 플레이까지 팀 전체가 ASB가 정말 이번 쿼터리에서 아쉬운 결과 자신들에게는 뭐 약간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지언정 프로리그 그리고 한국 상위 팀 중 하나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쿼터리의 4강에 올라왔던 강팀인 만큼 또 새로 들어온 팀에게 인사 화끈하게 남기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나 블리츠는 항상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IQ까지 들고 나오면서 또 안쪽에 유틸들을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제거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겠고 그래서 마에스트로를 꺼내고 있는 모습. 결국 이런 IQ를 활용해서 뭐 카메라를 보고 있는 요원들을 2층에서 1층 방어기 때문에 2층에서부터 노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동시에 그냥 그 가젯들의 위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력 그것만으로도 ASB는 매우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서로 간의 그런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정말 상위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깨비는 계속 선택한 이후에 이어지고 있고요. IQ가 바뀌었다는 여지가 있고 그 외에 뭐 벅도 나오고 있고 약간 조피아를 빼는 대신에 IQ를 활용한 이게 계속해서 1층 방어가 나오다 보니까 2층에서부터의 월병을 노릴 수 있는 IQ에다가 정보력을 섰고 대신에 그만큼 조피아를 빼면서 부족해진 유틸성을 버기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마이트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자 벅과 이제 벅 정도만 올라가면은 벅과 IQ로 2층에서 1층을 제압하면서 나머지 3명이 오히려 좀 더 홀가분한 느낌으로 1층을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IQ가 위쪽에 채광 창문 쪽 깨주면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오 하지만 잠수함 먼저 커트되면서 이건 논리폭탄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막아냈습니다. 도깨비가 먼저 커트. 자 조코 선수 여기서 진짜 변수를 만들어주면서 피킹 싸움 과감하게 해주면서 1킬 먼저 만들어줍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요원들 먼저 킬해주는 거 아까부터 나왔죠. 이제 블리츠라는 그런 좀 로머에게 공포의 대상을 커트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까 ASB가 중간에 틀어냈던 그런 콜6의 유리한 흐름이 일단 한 번 더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 끊고 자, 추가적으로 끊을 수 있느냐 로머들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로머가 지금 커트를 한 게 아니라 거점방어를 하던 마에스트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로머들의 위치는 아직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수께끼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게 계속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제 만났을 때의 교전 싸움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버기 그래서 위부터 좀 뚫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버그의 공사가 시작되고 IQ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혼자서 2층에서 1층을 압박해주고 있으면은 콜6의 입장에서는 1층에서 역으로 2층을 노려주거나 아니면 영로밍을 보내는 건데 영로밍 자체는 블리츠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사이에서 말이죠 잘못 뛰어가면 그냥 당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고 자 레츠 선수 자, 2층을 굳건히 지켜주고는 ASB지만 2층에서 킬을 내지 못한다라면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IQ가 마에스트로를 커트해주고 마에스트로가 아까 킬버그를 올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을 좀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살짝 보일랑 말랑 IQ가 좀 신경 써서 바라봤는데 그 각을 여지없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적인 차이가 한 명 차이가 나게 되었고 블리츠가 살짝 하지만 뮤트 여기서 아 비앱이요 리전 앞으로 나와서 설치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시간을 끌면 되는데 일단 하지만 오다가 사망. 자 다섯 라운드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공수교대가 이뤄지게 되고 있고 ASB가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치 점수까지 다가오는데 성공을 한 ASB가 콜6를 상대로 좀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근데 콜6가 방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말 노련하게 잘 끌긴 했는데 ASB에게 그 2층에서 1층을 압박하는 틈을 허용한 그 조그만 빈틈
ASB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마지막 1초까지 그 승리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엔 그래도 콜식스가 뭔가 살아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공격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또 미라 같은 픽들이 열려있고 ASB의 좀 수비에서의 견고함들을 엿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 마에스트로와 카베이라 그리고 미라 아까도 미라와 마에스트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시야적인 이득을 어떻게 가져올 수 발키리까지 가져오고 있어. 완전 다 그냥 멀리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콜식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VOD를 다시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역으로 반면교사가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시스템의 방어를 두 라운드 진행을 하고 두 라운드 패배를 했는데 콜식스는 한 번도 거점 방어, 시야 싸움에 투자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로봇 플레이, 그 다음은 조금 더 많은 로봇 플레이를 시도했었는데 ASB의 미라, 마에스트로, 발키리, 리전까지 활용하면서 단단하게 거점을 막는, 이 지하를 막는 플레이 어떻게 보면 은행이란 맵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방어 전략 중 하나를 자 콜식스가 직접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직접 겪어보면서 자 로모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이 CCTV 방어에서는 여러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자 보게 될 수 있을지 일단은 콜식스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블리츠 똑같이 골라주고 있고요. 과연 이번에 수비를 하면서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콜식스에 대해서 원래부터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점점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늘어가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또 멋진 플레이를 이어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콜식스의 아까 반응 속도도 정말 빨랐고 사실 스코어 차이가 지금 아쉬워서 그렇지만 상대팀이 ASB라는 것을 또 가만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리아컵 그동안 정말 그 뭐 은둔고수라든지 정말 여러 약간 그동안 못 보던 팀들이 많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사진 찍으면서 쫓아가죠. 블리츠! 야 이거 아까 시랄 선수에 대한 분노를 총으로 담아서 뽑아냈는데요. 약간 시랄 선수와는 다른 저돌적인 면이 있었죠. 네. 거기서 뛰어서 쫓아가면서 그 결국 섬광 거리에서 계속 섬광 넣어주면서 되게 리스크를 약간 수많은 선택이었거든요. 방금 그 조준 사격은. 네. 하지만 결국 생채기 하나 없이 1킬 가져갑니다. 돌격 앞으로 아주 성공적이었고 이런 좀 용기 있는 행동이 수반될 때 비로소 ASB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뚫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ASB를 상대한다는 걸 제외하면은 일단 구성 자체, 공격이든 방어든 자신들의 팀워크나 준비된 구성 자체는 짜임새 있거든요. 자, 콜식스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이득을 몰아붙여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잠수원 선수가 지금 근데 되게 잘 숨어있죠? 네, 말 그대로 여기에 잠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시야적으로 뭐 거점 방어 이런 데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 잘못 지나가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이걸 아 드론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동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잠수환. 자 비헤이비어 선수가 이제 서버실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있다가 이동식 방패 깨졌고 블리츠가 지금 비헤이비어 아니 블리츠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블레츠가 나왔어요. ASB 일단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부에 2층에 로머 그리고 서버실까지 압박당했는데 뛰어 나가요? 아 근데 블리츠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 자체가 하지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거 잠선수가 뒤로 돌아오는 거 콜 잘해줘야 됩니다. 마에스트로가 시야를 보고 있긴 한데 발키리 그리고 이어진 이거 해체 장비까지 발견을 해버렸죠. 자 마지막 이 마무리에서 잠선 선수라는 변수를 자 콜식스 쪽에서 끝까지 예측하지 못했고 이렇게 0 승리를 내주고 합니다. ASB가 콜식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GG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정말 콜식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돌격 능력 공격에서 더 빛이 나네요. 이 로마 플레이들의 이유가 확 드러나는 느낌이 있었어요.